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최근 국회를 나오던 대통령에게 어떠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57세 남자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볼까요? 대통령의 신발을 던진 50대 경찰 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예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기사를 보면요, 경찰은 정씨가 경찰관 두 명을 양 두 팔로 5분 동안 위협하고 목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타격했다 한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정씨는 경찰관 15에서 20명에 둘러싸이는 등 완전 과잉 진압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체증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촬영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뉴스에 나온 양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남자분 주변으로는 여러 명의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해봅니다. 집회의 특성상 이 경찰하고 맞닥뜨리면 좀 분위기가 격앙되기 마련이죠. 집회는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러 나온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경찰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선만큼은 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 중에 이 남자분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남자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요,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집회이기 때문에 일단 적법한 집회입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특성상 참여자들의 마음이 격앙되기 쉬운 점. 세 번째로는요, 이 남자분의 나이가 약 60세잖아요. 보통 그 상대방인 경찰은 20대 초반에 날렵하고 집회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점. 네 번째로는요, 경찰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 남자분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 번째로는요, 이 남자분이 이에 더 나아가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집회 주모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여섯 번째로는요,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통상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일곱 번째로는요, 집회 특성상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널리 퍼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폭행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